사랑의 제자 마법입니다. 여러분, 저 코로나 걸렸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녕하신지요? 자, 일단 화장하면서 다시 떠들어 볼게요.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토너 패드. 워낙 웰라쥬 이 원데이 캡슐을 제가 잘 썼기 때문에 얘를 엄청나게 기대감을 품고 뜯고 있습니다. 첫 화장품 뜯는 순간. 사실 패드 한 5개 정도 같이 쓰고 있는데 뭔가 이 패드는 어떨까? 새로 나온 패드는 어떨까? 궁금하잖아요. 이거 촉감이 딱 그 웰라쥬 블루 캡슐 썼을 때 약간 그 촉촉하게 코팅된 듯한 느낌? 그 느낌이 드네요. 되게 부드럽고 이제 제가 이번 연도에 대학 졸업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이 사람 굉장히 오래전부터 대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왜 계속 대학생이지? 안녕하세요. 아직 졸업 안 한 14학번 고인물 마로입니다. 그래도 옛날부터 봐오신 카롱이들은 다 이렇게 같이 나이를 먹어갔기 때문에 14학번이 별로 그렇게 고인물 같고, 아니 고인물이라고 하기도 그렇다. 화석 같은 느낌 안 들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일단 횟수로는 14, 15, 16, 17, 18, 19, 20, 21, 22, 9년째. 9년째 제가 대학생 신분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가끔씩 몇몇 분들이 왜 아직도 졸업 신청을 안 했냐, 졸업식을 왜 안 했냐 이렇게 물어봐 주셔가지고 그냥 톡 까놓고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전 아직도 좀 건조해가지고 스킨푸드 로열 허니 프로폴리스 인리치 에센스 얘도 처음 사용해봐줄 거예요. 제가 이번에 격리하면서 그냥 계속 쓰던 스킨케어를 쭉 썼더니 공병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스킨케어 제품들을 뜯어야 돼가지고 오늘 몇 개 또 이렇게 개봉을 한 겁니다. 일단 프로폴리스 자체가 저랑 궁합이 좋기 때문에 스킨푸드 프로폴리스가 유명하기도 하고 얘도 촉촉하게 저를 잘 감싸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일단 저 코로나 걸리고 나서 후유증이 좀 계속 가고 있어요. 저는 그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아픈 편이 아니었어서 빨리 나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목이 간지럽고 목이 계속 간지럽고 피로감이 미친 것 같아요. 제가 원래도 옛날부터 잠이 많은 편이긴 했는데 이번에 진짜 심각하게 너무 졸린 거예요. 이게 막 아 졸려 자고 싶다 낮잠 자야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침대에 누워서 잠들지 않으면 나 갑자기 이렇게 몸이 막 분해되면서 쓰러지겠는데 하는 느낌이 막 와서 잠을 계속 자게 되고 어디 나가는 게 조금 무서워지고 그냥 집에만 계속 있고 쉬게 되더라고요. 아직 좀 더 쉬어야 되나 봐요. 아 근데 이거 나이트 스킨케어로는 괜찮은데 메이크업 전에 좀 밀리겠는데? 피부가 되게 쫀득쫀득해지긴 했는데 조금 리치하긴 하네요. 그래, 인리치인데 이름이 리치하겠지. 일단 선크림을 발라보겠습니다. 헤라 UV 프로텍터 멀티 디펜스. 제가 헤라 선크림 자체를 어떤 종류든 상관없이 다 너무 잘 써가지고 이것도 새로 보내주셨는데 얘도 잘 맞을 거라고 장담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믿어요. 코로나 후유증 이야기로 살짝 빠졌는데 대학생 이야기로 다시 돌아간다면 먼저 4년제 대학교이기 때문에 4년 동안은 빼도 박도 못하고 졸업을 못합니다. 조기 졸업 이거는. 그리고 제가 2년 동안은 휴학을 했고요. 또 휴학했다 그러면은 휴학하고 뭐 했어? 라는 질문이 꼭 필수적이더라고요. 근데 휴학하고 뭐 했냐고 물어보신다면 뭐 이것저것 한 것 같아요. 그리고 2년 동안 이제 졸업 요건을 다 갖추고 졸업식을 미루는 졸업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학원 일을 하고 원장으로 있지만 신분은 대학생 신분이다. 자, 헤라 선크림 첫인상. 아직도 되게 리치한 그런 에센스 제형이 좀 남아있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다행이다. 오늘 나가는 데가 없어가지고 마스크도 안 쓸 거거든요. 왜? 집으로 갔지? 어? 집으로 시키고 그랬죠. 오랜만에 조금 촉촉한 메이크업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피 쿠션 글래스. 이름만 들어도 이제 글래스라고 하니까 좀 더 유리할 그런 탱글탱글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요? 아 이거 하기 전에 저 지금 뾰루지가 상처처럼 이렇게 났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는 이게 진짜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평소에 관리하는 걸로 따졌을 때는 뭐가 나면 안 돼요. 뾰루지에 입 여기 옆에는 터졌고요. 잇몸 쪽에 막 구내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눈은 진짜 뻑뻑하고 피로하고 온몸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이거는 코로나 후유증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튼 파는 시카마노 스킨핏 커버 컨실러 콕 자, 이제 그래서 제가 졸업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이유 중에 조금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코로나 때문이에요. 조금 부끄러운 이유긴 하지만 저는 마스크를 쓰고 졸업식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딱 제가 졸업 전시를 끝내고 그러니까 졸업 요건을 다 갖춘 후에 바로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괜히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졸업식, 막 결혼식 이런 큰 이벤트가 있었을 때 나중에 떠올리면 막 너무 즐겁고 뭉클하고 예쁘고 그렇게 뽀샤시한 너무 드라마 많이 봤다 내가 뭐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허례허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또 제가 친한 동기가 10명이 있는데 그 10명이 보통 잘 못 모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크리스마스 때마다 모이는데 이렇게 졸업식이라는 이벤트가 있으면 또 그걸 핑계 삼아 다 같이 모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기대했는데 또 10명도 모이지 못할 거고. 근데 이거 쿠션 글래스라 그래서 되게 막 광 돌고 비글로우 같은 느낌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세미매트 쪽인 것 같은데요? 지금 아무런 파우더 처리도 안 했는데 차르르르 도자기 같은 느낌은 드는데 제가 생각한 건 유광 도자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그 에그쉘 그런 느낌의 도자기 광인 것 같아요. 이것도 예쁘네. 그래서 저는 이 광을 좀 남기면서 할 거라서 오늘은 쉐이딩 들어갈 부분들만 살짝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팩트로 사용해줄 건데 시코르 내추럴 루미노시티 피니싱 팩트. 제가 또 다른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대학생 신분으로만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꽤 돼요. 이건 제가 생각날 때마다 그냥 툭툭 적어놔가지고 잠깐만요. 좀 볼게요. 어도비 프로그램 앱 애플 교육 할인 서비스, 도서관에서 이것저것 서치하고 책 빌리고 이런 것들, 교보 전자도서관에서 이제 학교 계정으로 무료로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한컴 오피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 프리미어 이런 것들도 지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할인 서비스나 지원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뽕 뽑아야지 내가 낸 대학 등록금이 얼만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마 이거 말고도 되게 더 다양하게 있을 거고 학교마다 그리고 과마다 지원되는 내용들이 더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놓치지 말고 다 뽑아 먹어야지 나중에 후회 안 해요. 물론 저처럼 이렇게 막 휴학을 하고 유예를 하고 그런 게 바로 취직을 해야 된다거나 뚜렷한 목표가 있다거나 한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취직을 막 할 생각이 별로 없었고 모르겠어요. 그때 전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이게 저의 회피형 성격이 좀 드러나는 부분인데 주변에 이제 저보다 일찍 졸업한 친구들 그리고 동아리 선배들 뭐 이런 사람들의 근황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제가 아는 사람들이 다 스펙도 너무 짱짱하고 시험 점수 같은 것도 좋고 자격증도 여러 개고 이런데 취준을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 잘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막 너무 취업 준비에 고통받아 하고 면접도 계속 떨어진다 그러고 나 이 취준으로 하면 진짜 자존감이 바닥 막 마이너스를 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취업을 한 다른 사람들이 막 너무 힘들어서 한 달 만에 퇴사를 하고 다시 취준을 하고 이런 걸 보니까 이게 너무 충격인 거죠. 그래서 그냥 제일 잘하는 걸 하자 이래서 미술학원 일을 하게 된 거죠. 일단 뭐 예중, 예고, 미대를 나왔으니까 미술로 반평생을 먹고 살았는데 경력과 자신감이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학원이 부모님이 원래 하고 계시던 학원을 이어받은 거여서 뭐 보험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가족 사업은 아무튼 저는 제가 무서워서 취업을 회피했던 거기 때문에 오랜 취준을 버티셔서 취업하시고 또 신입의 시기를 또 거치시고 뭐 이것저것 잘 처리해내는 모든 직장인들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진짜 진심이에요. 정말 그 힘든 시간을 버텨내신 게 너무 대단하고 이렇게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취준생 여러분들도 곧 좋은 결과를 꼭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노베브 언더아이 마스터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거든요. 근데 이 컨실러 펜슬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요. 새로 나온 컬러가 얘도 똑같이 쉬머한 느낌이긴 한데 좀 더 로제 샴페인 같은 느낌? 사실 크게 효과를 나타내진 않는데 안 해준 거랑은 또 차이가 있으니까 오늘 애교살은 조금 옅게 갈게요. 아, 저 가끔 대학교 관련된 꿈을 꾸거든요. 아, 지금은 이제 거의 안 꾸는데 한참 그 졸업 시즌에 제가 2학점, 3학점이 모자라서 졸업을 못한다는 그런 통지를 받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마치 그 군인들이 전역하고서 군대 다시 간 꿈 꾸는 것처럼 저도 막 맞아 안 돼! 내가 2학점을 안 들었다고? 말도 안 돼! 멘붕에 빠지는 그런 꿈을 꾸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꿈에서 깬 다음에 막 유레카라고 저희 이화여대 통합 포털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나 졸업 요건 갖춘 거 맞나? 이러고 막 확인하고 아, 너무 심장 떨렸어요. 자, 팔레트는 에이프릴 스킨 넘버링 아이 팔레트 워밍업. 이것도 구성이 막 특별하지는 않은데 되게 고루고루 잘 되어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분들이 팔레트 하나만 사야 된다 이러면 이거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취향이나 유행을 많이 탈 것 같지 않은 그런 구성? 그래도 저는 약간의 상콤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1번 컬러 전체적으로 깔아주고요. 아, 저 가끔 대학생 때 브이로그나 막 메시지나 메일 같은 거에 대학원 갈 생각 없냐는 그런 댓글이나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도 제가 그 메일을 발견했어요. 저한테 대학교, 대학원에 관련된 문의를 하시는 이번 컬러 콕콕 묻혀서 안쪽으로. 근데 원래 저도 대학원을 갈 생각이 있었거든요. 특히 부모님께서 그렇게 대학원 가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진짜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이쪽에 있는 3번 요거를 이쪽 3번이랑 살짝 섞어줄게요. 근데 대학원도 주변에 이미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받는 거를 보기도 했고 거의 매일 울기도 하더라고요. 주워들은 거지만 이게 예술 쪽은 조금 더 대학원 학위 같은 게 이렇게 따오는 게 아니라 사온다고도 막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특히 더 예체능 계열 쪽은 워낙 교수님 라인 타는 거 막 이런 게 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내가 추가적인 돈을 내면서 이걸 학위를 받으면 내가 행복해질까 과연? 이런 생각을 한참을 하다가 일단은 지금 다시 좀 길게 공부하고 싶지가 않아져가지고 포기했습니다. 짧게 자격증 공부할 때만 봐도 나 공부랑 좀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좀 후회가 되거나 더 공부에 대한 열망이 생기면은 그때 고민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 5년 정도까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미술 쪽 말고 다른 쪽으로 공부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학원 안 가길 너무 잘했다 하고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라인은 클리오 샵 샤프 소 심플 에라를 발음을 이래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다크 브라운으로 점막 위주로 채워줄게요. 대학생 마롱을 좋아해 주시고 그때 또 미대생 브이로그 이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한참 그런 미대 진학 관련해서 그런 메일 문의 메일 같은 게 많이 왔어요. 사실 저도 너무 바빠서 그런 메시지 하나하나에 답장을 못 해드리는 게 좀 죄송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육체적으로 좀 피곤해지면은 악플 수준도 안 되는 약간 비아냥거리는 기분 나쁜 말투의 댓글 이런 거에도 크게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DM 댓글 이런 것도 매일매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컨디션이 괜찮아서 어떤 댓글이 오고 어떤 악플이 와도 다 무찌를 수 있다.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다. 이럴 때만 좀 보는 편이어가지고 제가 정신적으로 좀 힘들 때는 답장이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진학 상담 같이 대학교 관련되어서 문의 메일이 오는 거에 공통적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 건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학력 같은 게 성공, 뭐 행복 이런 거랑 연관이 크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경력을 더 쳐주는 그런 분야도 있으니까 본인이 어떤 걸 하고 싶으신지 그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분야에 대해 스스로도 또 더 공부를 하고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6번 컬러. 그리고 사실 내가 선택하든 남이 선택해주든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는 있어요. 후회가 전혀 없는 삶을 살면 그거야말로 진짜 갓생이지. 그게 가능할까, 근데? 적어도 자기가 결정하면 남 탓은 안 하게 되니까 남 탓 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초반에 그런 메시지들에 가끔 제가 조언을 드렸었는데 그 조언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나중에 제 탓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저는 결정했어요. 아! 남의 인생에 진짜 조언 같은 거 하지 말자. 아, 저 지금 속눈썹 영양제 바른 지 2주 됐는데요. 이제 드디어 오른쪽 속눈썹이 왼쪽 속눈썹을 좀 따라잡기 시작했어요. 제 속눈썹 서사가 좀 길어서 갑자기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무슨 소리지 하실 텐데 지금 보신 분들은 아시죠? 제 오른쪽 속눈썹이 저번에 뭉탱이로 뽑혀가지고 완전 엄청나게 부실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 속눈썹 영양제로 한쪽만 바르면은 길어지는 거랑 뭐 부작용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관찰 카메라를 하려고 여기다가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왼쪽 속눈썹을 오른쪽 속눈썹이 거의 따라잡았어요. 트위저로 좀 찝을까 했는데 그냥 가볍게 데이지크로 해줄게요. 데이지크 무드한 마스카라 롱앤컬 블랙. 제가 속눈썹 재배를 완벽하게 성공시키고 그 다음에 그 인형 속눈썹처럼 촉촉 쪽집게로 모아가지고 연출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속눈썹 영양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조만간 제가 마켓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율 중이긴 한데 스포할 수 있을 때가 되면은 바로 인스타에다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립은 제가 요즘에 꽃이나 애들로 가져왔어요. 제가 립 추천 영상 그거 진짜 야심차게 만든 건데 별로 안 봐주셨더라고요. 그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애들이거든요? 거기에 클리오 듀이블러 틴트랑 포렌코즈 가지고 왔어요. 10호 누드 블룸이고요. 하티 레이어드 해줄 겁니다. 요렇게. 제가 제형 자체는 클리오 듀이블러 틴트 제형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약간 봄웜 브라이트가 쓰기에는 채도가 좀 빠져있긴 해요. 요즘에 되게 잘 쓰는 조합이에요. 이 안쪽에 그라데이션 해주는 게 이 포렌코즈가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툭 살짝 발라주고 블렌딩 해주고 이러면 진짜 지속력 무적. 오늘 메이크업 괜찮은데 나갈 곳이 없네. 하이라이터는 제가 원래 손가락으로 바르는 거 좋아했는데 오늘은 작은 펜브러쉬로 살짝씩 쓸어가지고 표현해줄게요. 블러셔는 아미욕 소프트 클레이빔 블러셔 미드나잇 써줄 거예요. 아미욕 블러셔 진짜 좋고 아미욕 하이라이터도 진짜 좋은데 이거 제가 아무리 영업해도 유명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엄청 옅은 그런 금펄 같은 게 좀 있어서 또 햇빛 받았을 때도 되게 예쁘고 아 이거 좋은데 왜 안 유명해지지?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학원 일을 하면서도 계속 느끼는 건데 자신이 행복한 거를 찾아서 그걸 선택하는 건 본인 몫이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물어보신다면 내 경험으로는 이러했다 라고 대답은 드릴 수 있지만 정책도 많이 바뀌고 너무너무 바뀌는 것들이 빨라요. 그 상황에서 제가 아는 걸로 대답을 해드렸다가 괜히 그런 불이익을 받으신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본인한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입을 닫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확한 솔루션을 안 주고 괜히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금쪽상담소 보면서도 느꼈어요. 오은영 선생님도 절대 그냥 솔루션을 딱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를 계속 끌어내주시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뭘 결정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깊은 고민을 해보시고 깊게 조사도 해보시고 그리고 스스로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계속 저한테 오는 문의 메일에 대한 답이에요. 그리고 저는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딱히 제가 어딜 나가거나 그러는 게 아니어서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요거 패션아월에 나왔었던 그 친구들이 선물해준 베스트에 안에는 그냥 집에 있었던 핑크, 연핑크 셔츠를 입었어요. 그리고 아래는요, 그냥 수면 바지 입었어요. 이제 저는 그냥 집에서 이러고 밥을 먹을 거고요. 그냥 편집하고 하다가 시간 좀 괜찮으면 라이브도 켜볼까 해요. 그러면 오늘도 저랑 이렇게 수다 떨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